내가 목소리 좀 그것도 이해하세요. 왜냐면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소리가 잘안 나와요. 자꾸 그래서 좀 소리를 크게 좀 질리니까 뭐 저기 한 것도 아니고요. 그 한번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안정되게 집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여자의 기운이 아니에요. 이 삶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한 사람한테 그냥 언니는 자꾸 사주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사주예요. 저희처럼 기생사주란 말을 하는 거예요. 기생사주를 집에 이렇게 가다 놓으면 못 있잖아요. 응? 잡을수록 잡을수록 언니는 튕겨 나갈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 신랑이 만약에 언니를 사랑한다면 또 언니를 같이 산다면 언니를 놔줘야지 살 수가 있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살 수가 있고 자꾸 구속하고 의심하고 아닌 걸 갖고 자꾸 그렇다면 튕겨 나가는 성격이 있어요. 성향이.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마흔세, 마흔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엄청 힘들었지. 그렇죠? 내가 저 새끼하고 살아? 저 인간하고 살아? 아이 씨발, 내가 얘 얼굴도 이쁜데 저 더러운 새끼 내가 비 맞춰야 돼?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아마 누구 말도 이런 말 있죠. 그래, 애들 봐서 참아야 되겠다 해놓고 다시 나갔다. 막 정말 그때 힘들었을 거야. 그 시기가 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내 마음이 그렇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내가 내 정신을 못 살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은 1년만 고생하시면 돼요. 1년만 고생하시면 다 끝나요. 내 신랑도 끝나고요. 내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끝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전에는 자녀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해라,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내 신랑한테도 신경 써야 되고, 내 가정도 내 마음속에서. 그런데 이 내가 50, 그, 이 나이가 지났다면, 이 나이가, 그러니까 이 나이가 지나면 이 나이부터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나이부터는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살아라는 수거든요. 근데 자식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또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내 사방을 보이지도 않아. 내 자식이 보였을 거야. 그렇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고생 되게 많이 했을 것이고, 엄마가 자식한테 많이, 정말 엄마로서 서포트라 그러죠. 투자 서포트, 엄청 했죠. 서포트 엄청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예. 이 엄마 사주가, 이 아이도 좀 운도 안 좋았지만, 엄마 기운이, 내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자식 때문에 좀 속을 많이 썩일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귀가, 내년 되면 다 나간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작은 애도요. 그렇죠? 자네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되면, 그냥, 이제는 내가 신경 이제 그만 써도 되겠네? 내가 뒤에 안 돌아봐도 되겠네? 지들 알아서 지길 가네? 지금까지는, 성격요? 불이에요, 불. 참나라고 네, 속았지. 성격 불이라고요. 근데 애들한테는 좀 덜했을 거예요. 내 남편하고, 내가 죽죠. 네, 내 남편하고 똑같이 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성격에 내년 지나가면서 내가 편안한 기운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이 기운이 올해만 잘 넘어가라. 내년 생일달까지만 잘 넘어가시면 내년 생일달에 미역국 드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밥 드시지 마. 생일밥 드시지 마시라고. 드시려면 한달 전에 드시라고. 그냥 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액다 보내버리게. 그래서 그냥 내 생일 뭐, 그 고생한 그 미역국 말아 드셔. 드시지 말고, 그냥 훗날에 드시라는 뜻이고, 내년 지나면서 괜찮아진단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기와가 틀리게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보기는 막 눈도 쌈딱처럼 생겼고, 나만 안 건들면 돼요. 그쵸? 그쵸? 나만 안 건들면 온순하게 잘 가요. 근데 나만 건드렸다면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거 한두 번은 아니에요. 한열번 이상을 그러니까, 건드려야죠. 나만 안 건들면. 근데 내가 내년, 내 후년에 내가 축하받을 일이 있고요. 또, 우리가 꼬마 본다 그러죠. 아가 본다 그러죠. 아가 본그 운이 있어요. 내년에요? 내 후년에. 내후년에. 내년은 축하받을 일이 있고,
내 후년 아가 그 손자 손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마음도 많이 다스려질 거고 많이 좋아할 거고 그 과거 이야기는 별로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힘든 생활을 살았기 네. 때문에 안 할게요. 그냥 해서 뭐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나가면 세월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그 기운이 내년 내 생일 지나면서 싹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자로서는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을 거예요. 맞아요. 지긋지긋하게. 지긋지긋하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집어 던지면서 아마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말은 못해도 속 안에서만. 그러니까 속으로서 하든 어쨌든 내가 절대로 같이 사는 성격이 못 되거든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주가 내년 내 생일달에 지나가지 풀려요. 그 전까지는 안 풀립니다. 미안하게도. 근데 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내가 정말 안전빵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때부터 내 몸이나 내 마음이나 다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처럼 깔끔해진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항상 날카로워 있다 말을 하는 거 아까 말했다듯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뭘 했어도 뭐 많이 번다는데 하지만 아까 했잖아 많이 벌면 뭐해 자식한테 서포트 했다 끝나고 뭐 하다가 끝나고 그게 내년부터는 받아먹을 수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주말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년부터는 받아먹을 수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자식한테 서포트 잘해줬어요. 자식 믿고 잘해줬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까먹지 않고 올 7월 8일 지나가면서 많이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도 괜찮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혹시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 언제쯤이나 하면 엄마는 장사를 하게 되면 내년에 해요. 오래 하지 말고 내년에 그냥 쉰 김에 아 너 또 집 밖에 나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공원 산책하세요. 네 그래서 나가요. 그러니까 공원 산책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일통 저지르지 마시고 공원 산책하시라고. 그래서 내년을 바라보라는 뜻이야. 올해는 아무리 내가 정말 타고난 그 장사를 한다 선택을 한다 치더라도 X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돈 아끼시라고. 아꼈다가 내년에 투자해서 내년 하시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네. 아까 말했죠? 자손, 자손 갖고도 내가 내년부터는 근심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좋고 작년에 정말 피눈물 흘린 서포트 정말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심 많이 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지. 엄마로서 훌륭하게 잘 왔어요. 그래서 그냥 웃고 가세요. 네. 됐죠? 예.